너무 신중하게 이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라인이 따지는 것 같고. 스파이더젤 사용하실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좀 약간 너무 좋은 거 말고 다 들린대. 이렇게 중간중간 그냥 긁어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딱 선을 정하지 말고 이렇게. 전 여기저기 그냥 슉슉 구웠어요. 이렇게 큐할게요. 노래 때문에 꺼졌어. 라방에서 노래 키는 거 안 돼. 저작권 이런 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어? 몇명 들어와지지도 않구만.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만약에 좋은 붓으로 스파이더 젤 쓰셨으면 조금 약간 많이 닦아주세요. 닦아서 놔주세요. 이렇게 관리 잘 해서 마무리해주세요. 이쁜가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만든 김에 이달의 아트 하나 모자라가지고 거기다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 선생님이 한번 했더라고. 근데 이뻤어. 손에 써도 되게 따뜻한 느낌. 저는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마무리를. 저는 그래요. 저는 안 뒤집어 씌워도,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조금 약간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손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많이 긁히시는 분 있잖아요, 겉에. 그런 분들은 이게 탑을 아주 얇게 한번 다시 발라주세요. 저는 이왕 탑을 바르는 김에 고무탑 한 번도 안 발라봤거든요, 이 디자인에. 한번 발라볼게요. 얇게 발라야겠죠? 큐어해볼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결과물은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화질이 완전 쓰레기네요. 어디? 이것만 냅두고 다 치워봐야지. 한 명밖에 클리어 안 했어? 장난하네. 담배쌤 장난했어, 지금. 꼬부탑 우리 가게 나는 빈 병들이 많지. 그래서 뭐 병이 비싼 거라고 하길래 모아놨다가 너무 많이 쌓여서 버렸어. 쟁여놔야죠, 이맘쯤이면. 전 여름에도 진짜 많이 썼어요, 꼬부탑. 자, 나왔습니다. 짠! 어떤가요? 어? 무광도 괜찮은데? 이렇게 해도 이 스파이더 젤은 좀 약간 두께감 있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이 남아요. 그래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얇게 바르시면, 너무 두툼하게 바르면 안 되겠죠, 근데? 네. 아이씨. 이렇게 하나 완성했어요.
짠. 색깔이 이렇게 조금 약간 더 밝죠. 근데 저 32번에 무광칠한 거 너무 좋아해요. 이쁘다. 저 이제 두 번째 시작해 볼게요. 뭐야, 30분이 지났어 지금. 나 하나 했는데 말이 너무 많았군요. 저희 32번 컬러입니다. 이번엔 조그만 걸로 해볼게요. 현실성 있는. 아닌데, 저것도 약간 엄지 사이즈인데. 발색이 얼마나 좋게요? 켤게요. 발리는 느낌도 좋고, 저 쿤제 사랑합니다. 겁나 이뻐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거의 라방을 한 지 그래서 10번은 넘고 12월서부터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12월부터 했던 것 같아. 아닌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서야 이제 좀 읽어가면서 말을 하네. 옛날에는 전혀 보질 못했어요. 댓글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를. 이제 적응이 됐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해. 아, 여러분 다들 성수기 때 되게 힘드셨죠? 저리 가. 저리 가. 아, 왜 저래? 자, 한 번 더 바를게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성수기 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울었대.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막 펑펑 울었는가 봐.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빠지를 놀러 갔네. 근데 잘못해서 그 다칠까 봐 친구가 콜을 했거든요. 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코가 나갈까 봐. 코가 나갈까봐 굳이 그거는 안 타고 그 뭐지? 웨이크 같은 거는 안 타고서 그냥 놀이기구를 탄 거야. 놀이기구를 탔는데 이게 그 뭐지? 날르는 거 있잖아요. 넓적해가지고 하는 붕 뜨는 거 그거를 탔는데 플라이피시 맞아. 그걸 탔는데 붕 뜬 찰나에 그때 갑자기 막 강풍 돌풍 같은 게 막 불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막 뒤집히고 난리가 나가지고 멀리서 보는 사람들 저거 큰일 났다 저 무슨 사단 났다 이 생각을 했대. 근데 그거를 코를 살리겠다고 그 붙들고서 버틴 거야. 내 친구가 매달린 거예요 그 끝까지. 근데 그러다가 팔이 부러졌지 뭐야. 그래서 의신대. 하느님이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써서든 도와주셨어. 내 친구가 너무 많이 힘들어 보였나봐.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그 얘기가. 코 살리겠다고 팔 부러졌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성수기 때 너무 힘들게 일하시면은 저도 알아요. 그 눈에 TV 보는데 눈 초점 안 맞고 막 계속 딴 데 보고 딴 데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막 멍 때리게 되고 자꾸 먼 쪽 보면은 잘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가 이번에 임신을 하고 나서 하루에 세 타임으로 줄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초점도 잘 맞고 원산도 잘 보이고 그러더라고.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하세요 여러분. 자, 아까 덜어놓은 스파이더 라인젤. 스파이더 젤이 아니고 그냥 라인젤, 키젤 라인젤.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성숙이 때라도 조금씩 조금씩 쉬엄쉬엄 해가면서 가세요. 하세요. 여름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대신 우리 선생님한테 나는 너무 미안하지. 내가 쉬는 만큼 선생님이 일을 더 하니까. 이쁜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 아트의 주인공은 지금 보니까 이 붓이네, 그죠? 이 아시죠? 좀 띡해야지 이렇게 결좀더잘 사는 거 아시죠? 저를 가. 이거 원지쌤 안녕하세요. 저희 라인젤 까만색 라인젤입니다. 이렇게 하고 큐할게요. 안녕하세요. 안 구워졌어. 여기 옆에 덜어놓은 것도 이거 라인 젤이에요. 하얀 색깔. 그 다음은 요걸 써볼 거예요. 원유쌤, 그리고 이 아트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이다 망가진 다이소 붓. 3개에 1,000원 하는 그 다이소 붓. 글리터 많이 사용하고 막 진짜 막 쓰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 막 산발되잖아요. 요걸 갖다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얀 색깔을 해볼게요. 이것도 좀 거칠게. 어머, 색깔 다안 빠졌어. 까만 색깔이. 이 미친년 붓이 많으면 더 좋겠죠.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죄송해요. 한번 지우고 다시 할게요. 얘 까만색이 큐어가 조금 덜 돼가지고 하얀색으로 긁을 때 따라와요, 색깔이. 다시 까만색을 이렇게 해서 다시 큐어할게요. 꼭이 까만색 라인젤 이렇게 하는 거를 깔끔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위에 이것저것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하얀색은 너무 저렇게 아까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양 조절을 조금 못했어요. 우리 대표님 또 동양화 전공하셨죠? 대표님 앞에서 제가 주름 모자인데요. 다시 해서
해서 양을 좀. 아니 이 꽃이 왜 이렇게 색깔이 안 빠지냐 이런. 남성 손수건 넘어간 거 아니에요? 닥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닥스? 하얀 색깔을 좀 더 덜어볼게요. 하얀 색깔을 여기다가 슉. 정치한다. 나 저 안에서 노래 못 듣나? 틀어.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먹이지 마시고. 자, 해볼게요. 여기서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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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딱히 이렇게 줄 맞춰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흰색을 더 넣고 싶다 하는 부분에 더 그으시면 되고. 이런 느낌으로 흰색을 좀 넣어주었다 이 정도? 좋아할게요. 이번에는 아까 그 쿤제를 썼었잖아요. 이번에는 이것도 라인, 저희 라인 젤에 골드 컬러 있거든요. 이번엔 요걸 사용해 볼게요. 노래가 안 나오니까 이 중간에 제가 말을 안 하면 좀 이 텀이 여기에서 이 라인젤을 이렇게 묻혀서 아까처럼 이렇게 양을 덜어주세요.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양을 이쪽에 빼서 덜어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저기 한 번씩 쓱쓱쓱 저 이거 만들어 놓고 기분 좋았거든요. 이뻐서. 쓱. 쓱. 요런 식. 보이십니까? 아까 그거는 좀 퍼지는 느낌이었다면 요거는 좀 라인이 보이죠? 어디 지나간 느낌, 요런 느낌이. 좋아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진짜 빨리 끝나요. 이거 다이소 붓인데요. 3개 1,000원짜리인데 이거 다들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를 글리터며 뭐며 이렇게 쓰면서 관리를 잘 안 싸니까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그거다 그냥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해봤는데 약간 얻어 걸렸죠. 이것도 다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로 그냥 요런 글리터 있잖아요. 요런 글리터 이거 믹스해서 이걸로 막 믹스해서 한두 번만 발라보세요. 그럼 요렇게 돼요. 안녕하세요. 그래 맞아. 얘가 다 했어 사실. 근데 이 거친 느낌을 살리려면 아시죠? 이 그냥 요런 저희 쿤제가 이렇게 병에 들은 거 이런 걸로는 양을 다 빼고 닦아낸 다음에 긁으면 요런 거친 느낌이 나지만 발색이 이렇게 좋게 긁히는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라인젤을 사용한 거고.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띡하고 발색 좋은 애들로 긁어주면은 한두 번 긁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다가 이제 오버레이를 하셔도 되고, 오버레이를 한번 할게요. 다들 쓰시는 젤로 오버레이를 이렇게 합니다. 정은 언니 있어요? 나가셨나? 정은 언니가 만들어준 이 네일 바이쭈, 얘가 초점 다 먹어. 그럼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뷰티 2017님. 일단 저희 32번, 쿤제 32번으로 투콧을 해주신 다음에 이런 띡한 라인젤 있죠? 라인젤. 저희 키젤에서도 라인젤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젤로 이렇게 덜어주신 다음에 이런 붓 있잖아요. 다 망가진 붓. 이런 걸로 이렇게 이렇게 묻히셔서 이렇게 긁어주신, 이렇게 양 빼주신 다음에 긁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라인에 선 잡아주시는 거는 그냥 이 까만색만 느낌 한 요 정도 내주시고 큐어해주시고 흰색깔로 그냥 탁탁 여기저기 이렇게 긁어주신 다음에 또 금색으로도 이렇게 긁어주신 다음에 오버레이를 하면 여기까지 나와요. 이렇게 이런 거친 느낌. 그쵸? 32번 짱이에요, 여러분. 추천해드립니다. 이번에 키젤 마스터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컬러 있었잖아요. 그 컬러에 32번 진짜 들어갔었어요. 저도 32번 넣었었고, 수빈쌤도 넣었던 것 같은데, 아데제이 선생님.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또 포인트, 저희 스파이더 젤 있잖아요. 어떤 점성인지 아시죠? 이거 아니죠, 아니죠. 요거는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인 젤은. 아, 32번? 32번은 쿤젤이에요. 자, 아, 지사장님이셨구나. 보시면 이거 점성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 보이세요? 옆으로 해야 되나? 슉. 따라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요런 젤이에요. 이런 걸로. 자, 보시면. 진짜 정말 무심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쁘게 해야겠다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무심하게 라인을 힘을 빼고 촤라락 내려와요. 촤라락. 그러면 이렇게 거친 느낌에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여기서 또 틀었다 놨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가로줄을 넣어볼게요. 꼭 처음부터 쭈르륵 안 가도 돼요. 중간서부터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또 이어서 옆으로 하셔도 되고 제가 여기서 스파이더 젤을 쓰는 이유는 입체감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세네 줄은 성의 있게 그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때 입체감 보이시죠? 안 보이나? 이렇게 보이세요? 이 상태로 큐어를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꼭 이 디자인이 아니어도 이 스파이더 젤 요거는 이런 체크에 진짜 많이 쓰이죠? 많이 봤죠? 이런 저기를. 요런 젤로 하는 아트들을. 근데 여러분 이거 스파이더 젤은 좀 약간 제형 때문인지 좋은 붓을 쓰시지 마시고 그런 다이소에서 사시는 그런 붓 있잖아요. 그런 걸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쓰시고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시면 붓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미경화를 닦아주시면 저는 이대로도 마무리해도 무관하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불안하신 분들은 뭐 손을 많이 이렇게 표면을 여기 많이 이렇게 긁히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 아니면은 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위에 탑을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되세요. 탑을 아주 얇게. 이 올록볼록한 이 질감이 살 수 있도록 얇게. 저는 그냥 제 손에 한번 옛날에 실험을 해봤을 때 잘 있더라고요. 이렇게 큐어할게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손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미경화 약간 남아요. 아주 막 띡하게 막 이렇게 끈덕끈덕하게 남는 건 아니고 아주 조금.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시네요. 탑으로 마무리 해야 한대요. 안녕하세요. 보면은 요렇게 실장님 이거 LED죠? 전 LED로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제 남편은 지금 페인트를 칠하고 있어요. 요 밑에 까시는 컬러는 32번이나 저희 이런 가을에 어울리는 라인 그 컬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32번이 답은 아닙니다.
갖고 계시는 칼라를 쓰셔도 좋고, 또 가을 색깔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근데 어떡하지? 시간이 끝났네요. 이렇게 해보았어요, 여러분. 말로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베이스 컬러를 굳이 32번이 아니어도 되고 이런 컬러를 하셔도 되고 취향이죠, 이거는. 위에 까시는 색깔들은 어차피 흰색, 검은색, 이 금색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밑에 베이스를 까시고 이런 붓, 이 거친 붓으로 이런 띡한 라인 젤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거칠게 묻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대충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대충. 이 붓의 이 거친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큐하세요. 꼭 라인은 일자로 맞추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큐하신 다음에 그 다음은 흰색. 흰색으로 같은 느낌으로 꼭 라인 맞추지 않아도 돼요. 아까 까만색 한 것처럼 이거는 그냥 사방 여기저기 긁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금색도 마찬가지. 금색은 너무 또 취향 차이겠지만 많이 하셔도 되고 조금 하셔도 되고 하신 다음에 제 머리가 왜 멈췄죠? 클리어젤. 클리어젤로 한번 하신 다음에 저희 스파이더젤 있죠? 요걸로 이렇게 라인을 따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고 탑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무광으로 하시면 이 느낌이 납니다. 무광도 이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쵸, 맞아요. 각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근데 느낌 살리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아니야, 그냥 막 그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게 그러네요. 그래서 맞아 그렇게 라인 이렇게 숨 안 쉬면서 할 필요가 없어서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달의 아트로 내놓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네, 스파이더젤은 왜냐하면 제가 이걸 사용한 이유는 좀 약간 질감, 좀 약간 튀어나오게끔 제가 이거를 일부러 사용을 한 거여서 그 위에는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전에 클리어젤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탑을 쓰시면 됩니다. 아트 이름은 제가 이거 이런 거 이름 짓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플란넬 체크? 요런 체크 단방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걸 노린 건 아닌데 좀 샤넬 체크라고 하셔도 되고. 아무튼 요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제품 문의는 이 라방이 끝나고서 제가 지금 라방하고 있는 이 아이디에다가 요 계정에다가 보내주시면 되세요, DM. 그러면 저희 대표님이 집에 도착하셔서 순서대로 다 대답해 드릴 거예요. 저기 키젤 코리아 KR 여기에다가도 말씀 주셔도 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중간에 노래 때문에 한번 꺼져가지고 제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